지금 유부의 홍보라고 하고 딴 얘기 하고 있냐고. 얼마 전에 루시드 프리 홈쇼핑에 나와서 자기 앨범을 팔았는데. 아, 네,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하신 발상이잖아요. 2010년에. 예, 네, 굉장히 저희가 오래전에. 그때 많이 팔았습니까? 왜냐면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거든요. 홈쇼핑에서 음반을 판다는 것 자체가 네네. 희한한 발상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팔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했었어요, 저희가. 예? 이거를 안 팔겠다라는 조건으로. 근데 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페이크 다큐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파는 목적으로 나가면은 페이크 다큐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까봐 그냥 저희는 아예 그냥 팔지 않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말대로 페이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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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는 생방송으로 그 이제 홈쇼핑 채널에서 네. 방송에 나갔었죠. 네. 실제 홈쇼핑 팔지는 않고. 그게 이제 아마 그 전화 받은 분들한테 아마 죄송하다. 계속 이렇게 실제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오면 아 이거는 네. 지금 녹화하는 거고. 엄청 전화 왔었죠, 분량이.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 차라리 그걸 팔아가고 기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걸 그랬다. 홈쇼핑으로 네. 줄 거 주고 이익은 기부하고. 네, 네. 아 아깝다. 그때 당시는 좀 아까웠나 봐요, 기부가. 근데 이 전전 앨범을 지금은 아닌데. 아, 지금은 이제 네. 훨씬 더 여유로워졌는데. 네,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는. 그때 이제 아, 어차피 못 보는 건데. 한 분이 아까우는 네. 맞아. 네. 어차피 못 보는 건데. 사람이 기부하려면 네. 서로에게 기부를 하지. 네. 자, 목격담이 많이 올라옵니다. 공화나공사님, 일산으로 예비군 련장 화장실에서 유세현 씨랑 소변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같이 훈련 받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맞아. 엄청 놀래고 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소변 보다가. 네. 아, 유세현 씨요? 아, 유세현 씨.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님. 형님. 이종혁 씨. 유지 옛날에 중국에 놀러 갔을 때 백댄서로 활동하는 거 봤어요. 네? 진짜? 이게 뭐예요? 이걸 진짜 보셨어요? 이게 뭔데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쯤에 댄서를 시작을 했었었는데 한국 최초 처음으로 중국에 이제 처음으로 공연을 갔었던 네. 중국 방송에 그래서 이제 거기 공연을 했었던 걸 보신 분이 계십니다. 춤도 잘 추나봐요. 아, 뭐 네, 신나면 장난 아니죠. 아니 댄서였다고요 본인이? 네네. 오, 너무 안 어울린다 느낌이. 아, 춤 잘 춰요. 잘 춰요? 네. 어떤 취향의 춤을 잘 춥니까? 어저께는 그 권오중 씨가 왔다 가셨는데. 네. 권오중 씨. 백인 댄스. 백인 댄스를 추시고. 그러니까 권오중 씨는 약간 백인 힙합 네, 네. 쪽이고 저는 약간 일본 힙합 이제 오사카 댄스라고 그래요. 오사카. 오사카. 아주 다리가 다 차고 시켜보질 못해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네. 오사카 댄스. 저희 때는 오사카에서 힙합이 굉장히 유명해서. 아니, 오사카 댄스가 진짜로 있어요? 오사카 분들이 치는 힙합이 있어요. 오사카 힙합? 네, 오사카 댄스라고 유명한. 오사카 사카. 오사카 사카. 오사카 라카. 오사카 라카. 힙합의 2092님, 세윤이 형 백신고 나온 후배 유부남입니다. 소문에 형 중학생인가 때 박진영 씨랑 농구했었다는데 형이 헤이 고릴라 컴온 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땐 그랬다. 아 진짜 그랬어요? 아 사춘기라서 아마. 아 진짜 그랬어요? 아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데뷔를 한 상태고 그때 당시 GOD가 데뷔를 안 해서요. 네. 나중에 GOD라는 거 알았는데 네. 그때 이제 한 분만 기억이 나요. 한 분 그 이제 박준영 씨가 랄랄라 맥주 광고로 예. 랄랄라 손가락으로 조금 이제 유명해지셨을 때예요. 예. 그 박준영 씨가 계시고 저분은 CF에 나온 분이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춤추시는 분들인가? 예. 댄서 분들인가 했는데 GOD였어. 같이 농구를 하고 몇 년 뒤에 데뷔를 하신 거죠. 지오 네. 어머님께로. 근데 중2 때 박진영 씨는 아예 골라가면 이게 안 들릴 때 아마 조용히 자기네끼리 네. 원래 안 들릴 때 하잖아요. 지금 컬트 가면 컬트 장난으로 자기네끼리 그런 건데 그렇지. 들었으면 네. 죽었죠. 진짜 혼났죠. 그럼 그 중에 김태우 씨도 있었겠네요. 있었죠. 야 그럼 자기 센터가 있으니까 리바운드 하셨고 아, 이겼어요 졌어요 경기 결과. 졌어요. 네, 저희는 중학생이었고 그분들은 좀 중학생. 그분들은 저희랑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도 안 돼. 아, 그러네. 전화기가 네. 좀 그랬네. 네. 중학생들이랑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잘하잖아 또. 저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텐데. 열심히. 막으라고. 우리 중학생인데. 네, 고릴라가 좀 심했네요. 네. 와 이분이 7795님 유세윤 씨 군대 소대장입니다. 우와. 유세윤 씨는 2포대, 저는 3포대 소대장이었죠. 오. 점호 시간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로 유명했어요. 팬티만 입고 당직 사간 몰래 춤추고 그랬었어요. 우와,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이랬어요? 네네. 아니 왜 재미난 분들은 이럴 수 있어. 네. 고참일 때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저희 그, 저기 이제 점호 보고 하시는 분이 저쪽에 계시고 네. 문 다 열어놓고 네, 네. 내무실이 저희가 끝에 내무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병장이라서 네. 그 이등병 웃긴다고 그치 고참일 때 그러면 이등병 앞에서 제가 이렇게 바지 내리고 이등병이 이제 웃음 참고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요. 네. 당직 사과 때는 딱 조용해야 되니까 네. 아니 저희 그 문선대에 있을 때 그 제 왕고참은 뻘거벗고 뛰어다녔어요.
진짜로. 웃기려고, 웃기려고. 웃기려고. 이등병도 웃기려고. 그런 거라도 안 가면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런 거라도 안 하면. 맞아요, 맞아요. 시간 보내려고 그런 거잖아.